새해가 되면 새로운 다짐들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목표를 세우셨나요? 올해는 다이어트에 꼭 성공해서 V라인을 되찾으시겠다고요? 제가 그 목표를 이룰 수 있게 해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분명 살이 빠집니다. 라인 만드는 NBU.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다. 이 말은 90%는 진리인 것 같아요. 얼굴 살 빠지는 게 얼굴 이미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재밌게 한번 알아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아, 이분은 돈 많은 고깃집 사장님 같은 느낌인데 이분이 살을 빼면 어떻게 변할까요? 응? 내가 아는 사람이네요, 그죠? 진짜 선하게 생긴 그런 친구네요. 이 친구가 살을 빼니까 오, 완전 존잘이에요, 존잘. 아, 이 친구는 운동을 잘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살을 빼니까 와, 이분은 느끼하게 생긴 호프집 사장님 그런 느낌? 살을 딱 빼니까 야, 제가 좋아하는 공유네요. 살짝 웃고 있긴 하지만 포스가 장난이 아닌데 또 살을 빼면 또 어떻게 변할까요? 아하. 제가 가는 카센터 사장님이랑 너무 닮았어요. 여기서 살이 빠지니까 헐. 야, 너무 무서워. 아, 이분은 마음씨 좋은 부장님? 이제 살을 뺐어요. 역시 살이 쪄도 괜찮네요. 아, 요 친구는 알 것 같아요. 건강한 개구쟁이 느낌인데 살을 딱 빼니까 그쵸, 맞아요. 이분은 제가 아는 분인데 아, 이 모습은 정말 낯선해요. 이건 좀 심하네요. 아니 뭐 그냥 정감 있고 죄송합니다. 재미로 여러 가지 가상 사진들을 좀 보셨습니다. 얼굴살이 빠지면 사람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확 느껴지셨죠? 그런데 사실 이 가상 비만 사진들은 실제로 살이 쪘을 때 나타나는 변화보다는 훨씬 잘 나온 거예요. 그냥 옆으로 이렇게 사진을 늘리다 보니까 눈, 코, 입도 같이 확장되면서 좀 막 부리부리해지고 선명해지고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사실은 살이 쪄도 눈, 코, 입은 거의 변화가 없죠. 오히려 눈은 더 막 덮여서 부어 보이고 코나 입도 주변 살에 파묻혀서 선명해 보이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여백이 많아지니까 이목구비는 더 작아지고 덜 부각되죠. 즉, 두리뭉실해져요. 이 사진에서 보면 눈이 부리부리하고 코하고 선이 막 굵어 보이죠. 살 빠졌을 때보다 이목구비가 더 선명하게 사진에 나와 있는데 제가 바꿔볼게요. 하나, 둘, 셋. 이 느낌이 더 가깝죠. 실제 연예인들의 다이어트 전후 사진을 좀 한번 볼게요. 다음 사진을 보면 아마 시간대별로 그 차이를 좀 느끼실 수 있을 건데요. 101의 이제 강다니엘의 턱선 변화를 보면요, 턱 밑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가장 왼쪽 사진을 한번 봐보세요. 턱도 좀 짧고 좀 둔해 보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턱선이 점점 나오면서 무턱이 아니었던 거죠. 내가 턱이 짧다, 무턱이다 그렇게 느끼는 경우 중에 턱 자체가 짧은 경우보다는 턱 밑에 살이 많아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 우리 수지님이 이럴 때가 있었네요. 데뷔 초에도 순수하고 맑고 예쁘네요. 근데 뭐 지금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뼈가 아니라 살인 경우에는 지방이 없어지면서 라인이 싹 드러납니다. 그리고 눈, 코, 입도 이렇게 파묻혀 있다가 표면으로 싹 드러나죠. 와, 조진욱 씨는 이미지가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비열한 조직의 보스 그런 느낌에서 우수에 찬 예술가? 막 이런 느낌? 연기자들은 배역이 정해져서 통장에 이렇게 돈이 꽂히면 체중을 막 줄이고 늘리고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10kg도 진짜 어려운데. 아, 이거 누군지 아시겠어요? 박미경 씨는 살 빼기 전에도 귀엽고 건강해 보이고 예쁨이 그 안에도 좀 묻어나요. 동생 삼고 싶다. 그래도 살이 빠지고 나니까 이목구비가 더 커 보이죠. 눈도 커지고 입도 커지고 코도 커지고. 아, 이분은 대학교 1학년 때 첫 미팅에서 만났던 그녀가 생각납니다. 이분이 이제 살을 뺐어요.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아, 네. 살 빼니까 정말 다르죠. 그래서 사람은 겉에 있는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내면에 있는 모습을 볼 줄 아는 그런 통찰의 눈을 가져야 되나 봐요. 제가 옛날엔 그런 눈이 없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성장기 때 좀 통통했던 분들은 다시 살이 찌기가 쉬워요. 왜냐면 지방세포 숫자 자체가 많기 때문이죠. 아마 강소라 씨도 진짜 다이어트 평소에 열심히 하실 거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쓰이 씨도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건 화장도 안 하고 안 꾸민 거니까. 웃지 마! 야, 이건 그냥 짤이니까. 죄송합니다. 야, 우리 아이유님이 이럴 때가 있었네요. 마시멜로. 죄송합니다. 야, 이거 언제예요? 아, 팔뚝도. 근데 지금은
모두가 해교 여신님은 인정하니까. 고경표 씨가 이렇게 후덕한 이미지였던 적이 있었네요. 살이 빠지고 나니까요 이목구비가 굉장히 선명해졌죠. 전체적으로 여백이 줄고 코, 눈, 입도 다 커지고 선이 파묻혀 있던 게 더 드러나는 거죠. 지금까지 살 빼서 성공한 좋은 예들을 보셨는데요, 무조건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얼굴살이 이미지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누구에게나 매력은 있죠. 그런데 그런 매력이 넓은 여백으로 살집에 숨겨져 있는 건 아닌지, 그 매력을 찾아가는 노력을 우리 함께 열심히 해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극 좀 되셨죠? 그 노력을 이 라인 만든 이사가 함께 제가 도와드릴게요. 올해 목표 세운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힘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라인 만든 이사 닥터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